구독! 안녕하세요, 랄라예요. 오늘은 로블록스 색깔미로 탈출을 해볼 거예요.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오, 제 색깔은 빨개졌다. 이렇게 숨으면 찾지 못하나 봐요. 저는 하트를 하나 더 얻고 가보겠습니다. 출발! 빨간 페인트통을 들고 빨간 벽을 찾아야겠죠? 오, 요건 브러쉬다. 요것도 같이 13개를 모아야 하나봐요. 저게 빨간 자물쇠 표시. 오, 저 빨강색이 있어요. 요걸로 부으면 이건 또 뭐야? 환기구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왜 화면이 이렇게 됐지? 오, 저기 스틱맨처럼 나타나는구나. 아, 요거 저 스틱맨이 나타나서 잡아가나봐요. 오, 발자국이 물감이 엄청 많잖아. 따라오는 건가? 저 지금 색깔이 없어서 숨을 수가 없어요. 환기구는 어디에 있을까요? 오, 안전지대. 이쪽에 있을 땐 괜찮은가 보다. 반대쪽도 가볼게요. 오, 너 빨간 페인트 들고 다니는 거니? 주황색인가? 오, 색깔이 약간 다른 것 같았어. 이쪽에 환기구가 있나 보다. 일단 브러쉬는 챙기고 가보자. 여깄다. 아, 이 드라이버로 요걸 열 수 있군요. 깜깜해. 여기는 브러쉬랑 하! 이제 주황색 페인트다. 가보자. 주황색 문은 본 적이 없는데. 주황색 벽은, 아, 저 색깔이 주황색인가? 브러쉬! 4개나 모았어요. 오, 이상해지는 걸 보니 또 오나봐요. 이쪽이 아닌가? 여기 벽에 딱 붙어있으면 못 찾는다는 거죠? 색깔별로 자물쇠가 있는 걸 보니까 하나씩 열어야 탈출할 수 있나봐요. 주황색 벽은 어디 있는 거야? 저 친구를 따라가면 될까요? 여기는 블루고 주황 오렌지를 찾아. 안돼 무서워. 가까이 왔어. 나 어디 숨지? 다행히 다른 친구를 따라갔나봐요. 또 오나보다. 여기 딱 붙어있어야지. 지나가주세요. 이러면 발견을 못한다고 했으니까. 이제 괜찮은가? 빨리 주황벽을 찾아라. 이 미로 엄청 헷갈리게 돼있잖아. 생각보다 찾았다.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. 주황색 벽. 노란 페인트다. 노래졌어. 그래도 벌써 세 번째 색깔입니다. 노란 벽은 눈에 잘 띄니까 싹 숨을 수 있겠다. 아까 노란색 봤는데, 노란색은 그 안전지대 그쪽에서 나왔을 때 바로 보였던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여긴 비밀의 계단인가? 깜깜해지면 실루엣만 보여. 여기 이 근처에 스틱맨이 돌아다니나 보다.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도망친 게 아닐까요? 너무 대충 그려서? 화가 나 있는 게 아닐까? 발자국이 보여. 어떻게 저기서 온다. 안돼 붙어! 무서워. 아이, 깜짝이야. 너무 무섭잖아. 발자국이 막 손자국 같아. 무자비한 녀석이군요. 조심히. 아까 노란 자물쇠 벽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. 여길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찾아야겠다. 이게 뭐야. 역시 미로는 너무 어려워요. 길을 엄청 헤매네. 찾아주세요. 노란 벽 나와라. 또 오나? 이제 그만 와. 길도 모르겠는데 자꾸 스틱맨이 나타나니까 쉽지 않네요. 얼른 브러쉬도 모으고 퍼즐을 풀어야겠죠? 찾았다. 하나 더. 이제 반을 넘었어. 이제 거의 다 돼간다고. 노란색 문 못 찾으면서 거의 다 돼간대. 여기 안전지대에서 출발하면 아까 여기 들어서자마자 바로 봤으니까 보인다. 그렇지, 이렇게 바로 있었는데 안전지대까지 나오는 게 힘들었어. 노랑 찾았습니다.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. 됐다. 여긴 판자로 막혀있네. 톱도 찾아야 되잖아. 여긴 뭐지? 점프웹인가? 가봅시다. 점프!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림 그리는 도구들을 뛰어넘어서 이번엔
연두색인가? 초록색. 좋아. 아이고, 떨어졌다.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자물쇠가 있는 방이 있었으니까 하나씩 잘 기억해야 해요. 여기도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. 일단 초록색 벽을 찾고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가봅시다. 초록벽도 눈에 잘 띈다. 스틱맥만 안 오면 초록벽 아까 오 찾았다. 그래, 요 뭔가 통로를 통과하면 나오는 거였어. 어? 여긴 또 퍼즐이잖아. 일단 오, 이 청록색은 처음에 제가 환기구 연 곳에 안쪽에 있었어. 여기 이쪽 안쪽에 문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. 오, 그치, 이쪽이다. 그리고 하늘색도 뿌려주고 안으로 들어가면 어? 브러쉬랑 세모다, 세모. 아, 이 삼각형 퍼즐은 아까 그곳에 있었는데, 아까 그곳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? 잘 갈 수 있을까요? 아까 색깔 얻었던 거기에 있었단 말이야. 노란 벽이었나? 잘 기억이 안 나요. 일단 구석구석 찾아가 봅시다. 제가 삼각형을 찾았다고요. 그리고 저 숨을 수가 없어요. 저는 페인트가 없거든요.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겠지? 잡히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, 제가 아까 하트를 충전하고 시작했지만 그래도 잡힐 수 없어. 이쪽이다.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제가 퍼즐을 가져왔습니다. 삼각형을 넣고. 좋아. 페인트다. 이제 파란색. 파란색도 봤지. 그 노란색 근처에 있었나? 파랑도 잘 보였었는데? 이 근처에 있을 거야. 오오오, 나 이제 벽에 숨을 수 있어요. 나름 안전하다고. 딱 붙어 있어야지. 이제 10개 찾았으니까 브러쉬도 3개 남았고, 이제 파랑? 빨주노초 파남봉 이렇게 가는 건가? 오, 여깄다. 블루! 갑시다. 이제 거의 다 와가요. 페인트 썼고. 이거 톱. 아까 판자로 가려져 있던 그곳으로 가면 되겠죠? 또 지나간다고? 저 페인트 색깔 없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. 알록달록 발자국을 남기고 왔어요. 여기는 보라색. 이따 찾아와야 되니까 기억해두고. 판자리 찾아서 여기다. 요거로 쓱싹쓱싹 열어주면 이 안쪽에 뭐야, 요거도 얻었네. 어디 다리가 부러져 있을까요? 일단 올라갑시다. 이 플랭크가 필요한 곳이 있겠죠? 나무 판자가.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색깔이 있으려나? 브러쉬를 밟고 올라가는 거야. 이게 생각보다 엄청 재밌어요. 좀 깜깜해서 아잉. 신기하기도 하고. 이건 무슨 그림이야? 여기 있다. 오, 드디어 보라색. 여기에 판자를 쓸 수 있는 곳은 없네요. 오, 떨어져서 판자는 이 보라색 문을 찾으면 되겠지, 일단? 판자를 쓰는 곳은 아직 못 봤으니까 보라색 페인트 문부터 찾읍시다. 여기 바로 있다. 여기 열어주면 이 판자를 쓸 수 있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요? 오, 비밀 공간! 사다리가 있었어. 여기 판자를 두고 건너갈 수 있지요. 천재래. 여기 이건 망치. 일단 페인트부터 챙기고 요거 망치 가져가야 돼요. 여기 있다. 이거 망치는 아까 주황색이었나? 거기에서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부수고 핑크색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. 그러면 다시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. 어디였더라?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미로 게임입니다. 아니야, 이거 돌다 보면 나오겠지. 이거 벽을 한쪽에 손을 짚고 간다고 해서 나올 게 아니라고. 이쪽인가? 여기였던 것 같다. 오, 여기 있다. 아까 그 환기구 여는 그곳에서 오, 핑크색을 획득했어요. 드디어 이제 분홍색 벽을 열면 됩니다. 분홍색은 아까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간 곳에 있었죠.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. 하나만 더 찾으면 되잖아. 여기 잘 숨을 수 있어. 핑크색 마음에 든다. 뭔가 발랄해. 달려보자고! 아까 어디더라?
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. 너는 좀 끝쪽이 없나? 요거 스틱맨 보내고 갑시다. 그러게 그림을 대충 그려줘서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. 예쁘게 정성스럽게 그려주지.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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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엄청 귀엽게 생겼어. 소리도 내고 와주니까 열심히 숨으면 됩니다. 어 지나갔겠지? 어디야 어디야? 이쪽이 아닌가? 한참 헤매고 있어요. 어 찾았다 찾았다. 어, 이쪽이었어. 그렇지. 다리는 아까 내가 연결해뒀고. 어? 마지막 브러쉬가 있을까요? 어, 여기 열어주면. 오! 열쇠네! 아 열쇠! 맞아 아까 자물쇠 있는 방 있었죠. 아 또 거길 찾아가야 되는구나. 그 까만 방 끝에 자물쇠가 있었어. 그 점프맵 있던 방 있죠. 그 브러쉬랑 팔레트랑 있었던 그 방을 찾아가야 합니다. 오! 엄청나잖아. 거기가 끝일 거야. 여기 맞나 이 방? 아 이 방이 아니네요. 요 방이 아니다. 그 점프맵이 있는 방을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? 갔나? 갔나? 오 좋아. 아, 이 옆방이었나? 오 여기 맞아요. 오 맞아 맞아 맞아. 드디어 자물쇠를 열고 마지막 브러쉬를 획득하면 전 탈출이겠죠? 뭔가 색깔이 생기려나? 궁금하다. 마지막까지. 오 저기 꽁꽁 잠겨진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. 제가 열쇠를 구해왔어요. 색깔을 많이 찾고 열어주면 공원에서 산책하기? 아 요거 브러쉬 다 모으면 아까 브러쉬 개수만큼 잠겨있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? 열심히 하라고. 난 다 모았다. 이거 점프맵으로 밑으로 떨어져서 사다리로 가도 돼요. 건너갈 때만 잘하면 됩니다. 오 이제 안전하게 그 벽으로만 통과하면 돼. 오 오지마 오지마 숨을 데가 없다고. 저 페인트 색 다 썼기 때문에 갈 수 없다. 어 여기 아까 사다리잖아. 어 그것도 처음이. 오 안전지대 쪽에서 출발하면 바로 보이는 문이었는데 겉으로 돌면 바로 나왔었어. 오 또 따라오지 마세요. 은근 귀엽게 생겼어. 안 따라오겠지? 얘들아 화이팅! 너희들 아직 노란색이면 한참이야 한다고. 하지만 재밌으니까. 오 어떡해 어떡해. 어디서 오는 거? 어디로 지나가는 거야? 오 알 수가 없어. 무서워. 여기서 안 돼.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. 나 그 문만 찾으면 돼. 제발 나에게 다가오지 마. 어어 또 이쪽으로 지나가나. 오 여기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잡힐 수 없지. 오 친구는 벽에 딱 붙어있네. 저쪽인가 보다. 왠지 저기도 계속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저쪽에 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? 방해하면 안 된다고. 왼쪽으로 지나갔으니까 빨리 가자. 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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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문 문. 어 이쪽이다. 여기 잠겨 있었는데. 오 드디어 탈출인가요? 오 정말 멋져요. 어 뭐야. 아니 뭐 색깔을 다 돌려주는 게 아니었나? 어 여기 하트 모양도 보이고. 어 저기 얼굴 모양도 보인다. 이런 선으로 저 스틱맨을 마음대로 그려서 저희를 찾으러 다는 게 아니었을까요? 어쨌든 오늘은 페인트 색깔을 찾고 색깔미로 탈출을 해봤어요. 랄라TV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.